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배우라 환급반 인강을 듣고 필기 실기 한 번에 합격하게 됐고요. 저는 시설관리직에서 이제 4년 정도의 경력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시설관리업을 계속 한다면 일을 계속 할 때 하는 데 있어서 직무상의 어떤 이론이나 지식 같은 게 있으면은 확실히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보일러 선임 같은 경우도 이제 에너지 관리 기사가 있으면은 무제한으로 선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점도 있고요. 또 공기업 기계 쪽 관련 이직할 때도 가점이 있기 때문에 취득할 결심을 하게 됐고요. 공부했던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필기 같은 경우는 2주에서 3주 정도 공부했고요. 실기는 3주, 한 20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비전공자는 맞는데 어쨌든 제가 에너지 쪽과 관련이 있는 직종에서 일을 했고 자격증을 공부함으로써 그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임, 공기업 이직 시 가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이제 결심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학습할 때 어려웠던 점은 제가 전기 쌍기사, 소방 쌍기사, 기계 쌍기사까지 전기, 소방, 기계 모든 자격증을 공부해봤는데 이 에너지 관리 기사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기계 쪽 총 모든 범위 총망라하게 진짜 다루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암기해야 될 양이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다. 그런 게 조금 어려웠던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거 전문가가 핵심만 딱딱 요약해서 찝어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좀 배우락을 그렇게 선택하게 된 거죠. 인상적이었던 뭐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사 이번에 실기에서 20문제였고 배점이 5점에서 7점짜리였어요. 7점짜리가 딱 두 문제 있었는데 아예 손도 못했어요. 전혀 어떤 기출에서도 이 교재에서도 다룬 적이 없던 진짜 아예 신출이 나와가지고 정말 당황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 좀 종잡을 수 없는 약간 좀 다른 자격증 시험과는 좀 다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만 연연 하면은 이거는 제가 자격증 공부했던 경험에 비해서는 필이 망할 것 같아서 약간 다른 자격증 공부할 때와는 달리 기출 문제보다는 여기 배우락 실기책에 보면은 기출 문제는 맨 마지막에 있고 앞쪽에 예상 문제가 있어요. 출제 예상 문제. 첫 문제, 딱 첫 문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그 예상 문제, 기출 문제가 아니고 기출됐던 문제가 아니고 예상 문제에서 이번에 실기 시험 수급 문제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예상 문제를 풀이하지 않고 그냥 기출 문제만 돌리고 시험을 보셨다면 이거는 무조건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만의 이제 시험을 봤던 경험을 토대로 나름 전략적으로 예상 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그 전략이 잘 먹혀서 한 번에 합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의지죠, 의지. 진짜 무조건 합격하겠다. 진짜 무조건 한 번에 합격하겠다. 라는 굳은 의지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목숨 걸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저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면서 이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도 적었고, 그리고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도 더 적게 자고 출퇴근 시간에도 남들처럼 핸드폰으로 막 인터넷 검색하고 게임하고 그런 거 안 하고 저만의 요약 노트 이런 이 정도 사이즈의 노트에다가 그 인강을 들으면서 교수님께서 이제 찝어주시는 핵심 내용을 이렇게 노트에 적고 파트별로 띄지 해가지고 빠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빈출에 따라서 뭐 한 번만 출제됐다면 녹색으로 표시하고 이 관련 내용이 문제 출제된 횟수가 초록색은 한 번, 파란색은 두 번,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이상, 별표 친 거는 다섯 번 이상 이렇게 중요도를 이론을 먼저 정리해놓고 남아의 노트에 이론을 정리하고 중요도를 표시해서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머릿속에 익히고 출퇴근 시간에 계속 반복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출퇴근 시간 왕복해서 그 시간 최대한 활용해서 하루에 1시간 반이니까 그게 한 달이 되면은 30시간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만의 이제 노하우가 아니었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공부 방법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인강을 듣고 교수님께서 이제 집어주신 핵심들을 노트를 이제 노트, 자기만의 노트, 딱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사이즈의 노트. 지하철 만 원일 때도 어떻게든 넘겨서 볼 수 있는 이 정도의 사이즈. 그러니까 너무 큰 이런 노트는 어렵죠. 좀 무겁기도 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에 좀 어렵죠. 이거 보기가. 근데 이제 요 정도 사이즈의 노트는 제가 써보니까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중요도에 따라서 색깔별로 다르게 표시하고 계속 출퇴근 시간 아니 뭐 어떤 시간이 됐든 뭐 밥 먹을 때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눈에 익히고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기출문제를 너무 이렇게 3회독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철저하게 내용 핵심 정리하고 요약하고 표시하고 이거를 보면서 제대로 머리에 익혀놨으면은 기출문제는 딱 한두 번, 많아야 두 번 그 정도면은 전 충분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저만의 방법이었습니다. 일단 인강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시간 그것 자체가 좀 손실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학원에 가면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수강생들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이제 저에게 딱 집중하고 뭐 그런 게 부족할 거라고 생각했고 또 독학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자격증을 따고 싶으면 비추드리고 싶은 게 인강을 들어야지 그 전문가들이 찝어주는 핵심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을 인강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보면서 이제 제가 머리에 익을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해서 적어도 자격증 공부함에 의해서 인강이 제일 저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팁은 그냥 저 같은 경우에 같은 인강을 그러니까 같은 동영상을 3번 이상 돌려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을 때 모르는 부분 계속 돌려보고 내용 정리해놓고 노트에 또 전 모르겠다고 하면은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요약을 잘 해놓으면은 인강을 또 이렇게 또 반복해서 들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한번 들을 때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정리하고 제대로 눈에 익히면은 그게 가장 효율적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합격할 수 있었던 제일 큰 원동력은 진짜 강인한 의지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만의 공부 방법을 스스로 찾았고 그것을 열심히 이제 반복해서 했고 결과가 그대로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만 이제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4회차 직장 다니면서 응시했고 전부 합격을 했거든요. 자격증이 14개 그리고 이제 여기 한국사까지 15개 있거든요, 제가. 근데 이런 식으로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할 때 각각 노트, 소방 공부할 때 노트, 기계 공부할 때 노트 이런 식으로 저만의 노트에다가 요약을 하고 인강을 들으면서 요약을 했고 각각 띠지 붙여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게 했었고요. 보시면은 제가 자격증 취득한 날짜 제 자격증 가지고 있는 그 보유 내역인데 보시면은 맨 위에 공조냉동 기계 기능사하고 에너지 관리 기능사 빼면은 나머지 13개는 다 작년, 재작년 2년에 다 딴 거거든요. 재작년에 6개, 작년에 7개 이렇게 땄습니다. 4회차 응시했고 다 붙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노트 요약하고 반복적으로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매일 하는 타입이 아니고 몰아서 한 번에 하는 벼락치기 식으로 했는데 또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격증 공부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공부할 때 누구나 그 슬럼프 같은 게 오잖아요. 그
막 어려운 문제 만나고 막 진짜 졸리고 피곤하고 그럴 때 공부하기 싫고 그럴 때 어떻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그 상황을 잘 넘기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해서 목표를 이루겠나.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방법도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야지만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묵묵하게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본인이 왜 이 자격증을 필요하고 왜 따려고 했는지 그 초심을 잊지 말고 진짜 마음 독하게 먹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기사 자격증 6개 있고 그 밑으로 이제 9개가 더 있는 건데 기사 자격증까지 그러니까 산업기사, 기능사 요 정도 난이도 시험에 한해서는 웬만하면 다 붙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고졸이고 특출나게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런 저도 했기 때문에 수험생분들도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네.